여유가 넘치는 아침. 가족은 아직 한창 꿈나라네요. 아이라, 리아야. 한국 왔으니까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있을 수 있겠어? 있을 수 있겠어? 아, 내일이야? 내일 하고 싶어. 나. 도망가자. 엄마 보고 싶지 않겠어, 저녁에? 할머니만 있으면 돼. 할머니 좋아요? 잘 잤어? 리아 보자.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품속에서 잠들었을 손주들. 그치. 리아는 더 자기 냅둘까 보다. 칼날이. 보자 내게. 보자. 보자 카페. 이뻐라. 아이리 머리에 까치가 집졌네. 그럴 때 할머니가 비장의 무기가 있지롱. 어때? 오, 할머니! 이거 비장의 무기 맞아요? 너무 귀여운데? 아우, 리아 일어났어. 리아야, 오빠 어때? 오빠 어때? 어이, 어디 왜 뺐어? 왜 뺐어? 비몽사몽, 정신은 아직도 꿈나라에 가 있는 손주들. 스웨덴은 아직 새벽이군요. 스웨덴에 있으면 어떻게 한참 잘 시간이네. 그러네요. 아직 시차 적응 중이네. 그런데 시계가 두 개나 있네요. 이렇게 돌려보면 몇 시네? 우리 애기도 자는 시간이네. 전화하면 안 되겠다.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서 우리 애들 잘 지내려나 하고 시계도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이 시간이면 뭐 하겠구나, 이런. 짜잔. 우와, 맛있겠다. 자, 여기 있습니다. 우유 먼저 먹어. 리아, 맛있어? 아우, 먹방 요정이 따로 없네. 응? 어우, 잘 먹어. 아이라. 할머니랑 자니까 기분이 어땠어? 좋아. 지금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응. 안 보고 싶어? 무서우면 할머니야. 할머니가 엄마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엄마라고 생각. 내가 힘이 센 거 어떻게 알고? 온전히 손주들하고만 보내는 꿈 같은 시간. 저 울컥해요. 자고 일어났더니 할머니 보고 싶대 그러면서 전화하면 저도 울컥해요. 며칠 전에는 리아가 그랬대요. 아, 할아버지도 스웨덴 와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그래서 눈물 날라 그래. 걔가 할머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울컥하다니까요, 진짜. 아이들은 근데 아이들은 사실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걔들은 할머니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할머니가 그만큼 많이 정성을 쏟아도 그거 증거죠. 손주들이 태어난 뒤 한시도 떨어진 적 없었기에 다시 만난 이 순간이 그저 소중할 따름입니다. 근데 리아는 이제 자전거 좀 배워줘. 응? 싫어. 한 번만 해봐, 자전거. 싫어. 자전거 배웠었는데 자꾸 넘어졌어. 아니, 그거는 안 넘어지는 자전거야. 어? 싫어. 진짜? 그래. 그거 스웨덴에서 내 친구야 해봤는데 그런데 안 돼.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사실 스웨덴에서 오케이. 자전거를 타본 리아. 오케이. 그런데. 어떡해. 어떡해. 왜 안 잡아줘. 너는. 아,
안 해도 돼. 매일매일 잊어준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하지 마. 싫어. 스웨덴에서 아이들이 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학교 갈 때, 친구 만날 때 뭐 그냥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영상에서 보면 필수품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 오면 자전거를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웃에 이제 아이가 커서 안 쓴다고 하는 자전거를 그래서 내가 바람도 빵빵하게 넣어놓고 해가지고 준비를 딱 해놓은 거죠. 손주 마음 설레게 할 강렬한 핑크빛 자전거. 리아야, 딱 네 취향이다. 그런데 싱싱카가 훨씬 재밌지? 리아야, 근데 할아버지도 그거 알아. 싱싱카가 재밌고 싱싱카가 쉬운 건 줄 아는데 근데 한 번만 딱 해보자.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한번 해보고. 나 이것만 할래. 아, 왜 그러고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단 말이야. 자전거 가르치기 쉽지 않겠는데요. 아이리 자전거도 이 보조바퀴가 있었던 거거든요. 처음에 막 안 한다고 그러다가 한번 타보니까 재밌으니까 계속 하더라고. 리아야, 이제 여기 앉아봐. 할아버지가 뒤에서 잡아볼게. 어? 일로 와봐. 아, 왜? 아니, 한 번만 해봐. 이거 사진 찍게. 내년에 하자. 왜냐면 지금은 애기잖아. 내가 다섯 살이잖아. 내년에 1년 후야. 잘했어. 재밌지? 왜? 리아 탈출은 리아... 그쪽. 해봐. 진짜로? 응, 내가 잡아줄게. 진짜 세게 잡아줄게. 진짜 세게 잡아줄게. 한번 해볼까? 어, 옳지. 한번 해봐. 발로 밟아. 옳지, 옳지, 옳지. 야, 잘한다. 어, 이거 봐. 비켜나세요. 따르릉. 따르릉. 자전거가 나갑니다. 옆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발로 꾹꾹 밟아봐. 옳지. 할아버지 났어. 손 났어. 간다. 간다, 간다. 더 꾹꾹 밟아. 어떻게 리아는 모든 걸 잘할까? 아, 잘한다. 이렇게 잘하는데 왜 안 하려고 그랬을까? 누구도 안 따라와도 돼. 그냥 나 손으로 갈게. 그래, 안 쫓아갈게. 아, 타보니까 별거 아니지? 그치? 리아야, 재밌어? 택시! 택시! 오빠 손님, 꽉 잡으세요. 출발! 우와. 네가 밀었을게. 안 밀어도 돼. 어디까지 가요? 할아버지 있는데요. 오, 할아버지 역. 할아버지 있는 마을은 어디야? 여기 바로 앞에니. 리아야, 어떻게든 너 오빠를 태우고 다니다니. 이게 웬일이니? 내가 아니야. 리아가 자전거를 타게 됐습니다. 박수! 재밌을까 봐 한번 타봤어요. 그런데 재밌었어요. 리아 싱싱이가 더 좋다 그랬잖아. 네. 이제는 뭐가 더 좋아? 자전거. 리아야, 오늘 잘했어. 리아야, 잠옷 입혀줄게. 이거 마음에 들어? 응. 써요. 어이구. 아이리도 옷 갈아입자. 어디 주세요? 아, 일로. 엄마가. 아, 쑥스럽구나.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아이라. 빨리 갈아입어. 팔이 아파. 할머니 팔이 아파가지고 점점 내려갈 수도 있어. 우리 맛있는 거 하나씩만 먹는 거야? 아니, 두 개씩. 응? 두 개? 두 개씩.
두 개씩 뚱개씩 초콜릿 하나, 사탕 하나. 너무 많아. 리아 몇 개야? 엄마한테 얘기 안 할게. 엄마한테 절대로 얘기 안 할게. 할아버지 믿어도 돼. 비밀이에요, 할아버지. 아, 오! 이때 불현듯 무언가 생각난 아이리. 이것 봐봐야. 그건 또 뭐야? 그건 빨리 놓고 와. 그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건데? 진짜 하나 먹어봐도 돼? 응. 어, 이거? 이건 설탕 엄청 있는데? 이건 무슨 돌멩이야? 과연 손주가 준 사탕의 맛은? 이거 너 먹어 왜 나 뭐야 이거? 그래? 아이라, 이게 대체 뭐야? 며칠 전 스웨덴의 사탕 가게. 아, 북유럽 국민 간식이군요. 리크리시도 사야지. 알았어. 아빠 거예요. 감초사탕이라니 대체 무슨 맛이래요? 진짜 맛없어요. 아, 그거. 그거 어떻게 사탕이라고 할까? 근데 패트릭은 맛있대. 맛있다고 뭐 한 다섯에서 개를 계속 먹더라고요. 다 먹어. 나도 못 먹어 이건. 야, 이거 한번 먹어볼까? 아이라. 고마워. 다음에는 조금 더 맛있는 것 좀 갖고 와. 알았지? 자, 이제 가자. 오랜만에 할머니가 옛날 얘기 해줄게. 옛날에 멋을 부리기를 아주 좋아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군대 갈 때도 예쁘게 입고 그리고 일도 셋이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재미나게 살았대. 자, 이제 이제 안 자자. 더 있잖아. 하지만 옛날에 아름다운 나라에 인자한 왕과 왕비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 그 초대를 하긴 했는데 소식을 못 들었나 보셨군요. 그러면서 할머니의 구연 동화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드는 손주들. 손주들에게 오늘의 추억은 잊지 못할 한 페이지로 남겠죠. 여기를 미역국 할 거 엄마? 주방에선 할머니의 요리 교실이 열렸습니다. 잘 나온다고 봐. 근데 나는 이런 방법으로 다 하거든? 근데 스웨덴에서는 이런 향이 안 난다? 이런 맛이 안 나. 사실 엄마 주영 씨는요. Wash that and then cut it. We'll make the paste now, right? Yes, chef. Yes, chef. Yes, chef. 스웨덴 사람이 고모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배웠고요. 김치전도 다 태웠을 정도로 요리 왕 초보랍니다. 이제 신혼 때 요리해줬을 때 남편이 저한테 너는 요리에 기본이 없어. 아, 그때 진짜 심했어. 그때 진짜 심했잖아. 그만해. 아무리 봐도 비주얼이 잡채가 아닌데. 잡탕인데 잡채 아니라? 기껏해야 애들 요리
그 정도 만드는 거 그 정도만 했었는데 거기 가니까 한국 음식이 그리운가 봐. 그리고 또 해보고 싶은가 봐요. 아이고 잘 좀 가르쳐 줄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또 나는 국물이 잘 나온다고 봐. 그래서 이거를 볶아. 이렇게 할머니의 요리 교실 첫 번째 음식 미역국입니다. 이럴 때 수영아 이거 비장의 무기인데 비장의 무기인데 비장의 무기 여기다가 이거 멸치 액젓을 넣으면 감칠맛이 나. 멸치 액젓? 국간장 다 대 저기 대우 국간장 대우 코인 육수 넣을까? 응. 맨날 가서 육수 내줄 수 없으니까 어. 맛있으면 응. 이따 갈 때 응. 이거 진짜 사가야 될 것 같아 스웨덴 갈 때. 자 됐어 이제 푹 끓이면 돼. 끓이면 돼. 와 미역국 맛있겠는데요? 요리 교실 두 번째 음식 주영 씨가 실패한 잡채. 룬드 같은데 살면은 언제든지 나가서 마트 사면 될 텐데. 채칠 때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봐 이렇게 봐. 간격을 조준할 수 없고 각다해서 이렇게 쳐야지. 다시 와. 잘 봐봐. 응. 자 이렇게 해서. 그렇지. 손톱 세우지 말고. 자 물을 많이 넣고 비결이 뭐냐. 비결이 뭐냐. 이 정도. 여기 미리 이렇게 불린 당면을. 겉에만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밑에까지 밑에까지 이렇게 깊이. 근데 이게 어떻게 안 엉겨붙어? 그러니까 물을 많이 넣고 해야 돼. 물을 많이 넣고. 아니 지금 이렇게 삶을 때. 근데 엄마 요리는 이게 계량을 잘 못해. 그냥 그게 엄마 손맛이야. 그래서 엄마들한테 레시피 물어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거시기 해서 이렇게 알려줘서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버무리면 이 면이 좀 그래져 이렇게 솔솔솔솔 섞은다는 느낌으로 할머니 손맛 듬뿍 담긴 잡채 됐다 끝. 어때요? 맛있어요? 괜찮아. 맛있다.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요리 교실이 끝나고 짝짝꿍 짝짝꿍 짝짝 어 누가 왔다. 우와 안녕 우수 절수 우수 절수 이모랑 이모 보았어요. 이모네 가족이 오셨군요. 안녕. 아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안녕. 같이 놀래. 짜잔 우리 파티할 거 꾸며야 돼요. 할아버지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가족. 할 수 있어? 진짜 세게 하자. 아이라 지금 불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나 못해. 풍선은 할머니께 맡기자. 그리고 또 내가 뭐 할 거 없어 엄마? 리아가 할 거 있지. 뭐? 할 거 있어. 풍선 붙이기. 리아야. 응.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 해? 잠깐만. 에 그거 말고 어. 위에 붙여야 될 거 같아. 여기. 거기. 거기 거기 거기. 됐어. 나이스.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해 더욱 뜻깊은 이 시간. 할머니와 엄마의 사랑이 담긴 잔치상까지 완성! 얘들아, 숨어, 숨어, 숨어! 숨어! 하나, 하나, 하나! 할아버지 오셨구나! 어떡하지? 할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얘들아! 안녕하세요. 아, 아빠였어요? 퇴근하고 온 아빠까지 합류 완료! 이거 다 내 거 내 거지? 아닌데 아니지. 자 이제 할아버지 준비 다 됐으니까 앉자. 이거를 이때
누구지? 누구지? 어? 할아버지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빨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응. 어떻게 할 거야? 아니야. 얘들아, 빨리 와, 빨리. 니들 뭐 하는 거니? 잠깐만, 할아버지, 잠깐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빨리. 일단 머리띠부터 씌우고 보는 주영 씨. 자, 드디어 생일 파티 시작. 사람들 접속이 안 되세요. 야, 이거 생일 축하합니다네. 생일은 참 좋겠다. 수상하게 이건 생일상을 받고. 잘 먹겠습니다. 잡채 엄마랑 내가 만들었어. 진짜? 누가 만들었다고? 엄마랑 같이. 아니, 당근 왜 안 믿어주지? 당근. 맛있어. 맛있지? 내 스웨덴 생활 어때? 근데 외로울 줄 알았거든? 근데 가족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적응을 좀 빨리 했어. 그리고 말도 많이 배웠어? 말도 진짜 많이 배웠어. 설마 잘해 이잖아. 근데 아이리가 진짜 최고지. 아이리는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반에. 아이라 무섭지 않았어? 학교 처음 갔을 때? 진짜 대단하다. 맞아. 안 무서웠어? 첫 번째 날. 나는 갈 때보다 학교 갔다가 집에 왔을 때 울면서 올지. 맞아. 막 학교에서 전화가 올지 너무 궁금했는데 오자마자 한 말이 엄마 진짜 재밌어. 내일 또 갈래 이랬어. 공부가 재밌어. 공부가 재밌어. 수아사가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아? 뭐? 있어. 새소리. 아. 새소리 많이 나지, 거기 숲이 많아서. 여기 공원보다 더 많이 나? 그렇지. 새소리로 깨. 딱 내 스타일인데. 그 할머니가 스웨덴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그치? 할머니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할아버지랑. 함께하는 시간은 왜 이리도 빠르게 흐르는지. 그저 아쉬움만 남습니다. 그래, 하여튼 오늘 이렇게 생일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해줘서 고맙고 우리 아이리, 리아, 할아버지한테 와주셔서 고맙고 패트릭, 우리 딸 고마워. 이렇게 이제 막상 간다고 생각하니까 언제 또 만나지? 이제 이런 건 먼저 딱 그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즐겁고 재밌게 또 좀 좋은 데 좀 데리고 많이 다닐 걸, 그리고 좀 옷도 좀 예쁜 옷도 좀 사 입힐 걸,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발로 꾹꾹 밟아봐. 옳지, 할아버지 놨어, 손 놨어. 누구도 안 따라와도 돼. 그냥 나 손으로 갈게. 할아버지가 뭐 쫓아가겠어, 빨라가지고. 야, 나는 또 이제 가면 이렇게 또 그냥 한 일주일 울어야죠. 보고 싶어서. 잠자고 일어나고 생활하고 잘 때까지 그냥 계속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언제 와? 이제 갈게, 금방. 지금? 우리 아이리디아가 회당까지 이민을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좀 잘 적응해갖고 아프지 않고 잘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리 리아나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